안녕하세요. 카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배입니다. 자, 오늘 용구치 나왔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지금 너울이 있네요. 너울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래요. 어저께 2-3일 동안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죠. 그리고 기온이 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복까지 다 입고 아래 위에 내복 다 입고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최저 기온이 영상 2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춥죠. 바람 부르니까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변수는 물도 쭈감 낚시하긴 좋은데 변수는 기온입니다. 어떻게 변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쭈꾸미를 위주로 할 거예요. 오늘은 해보다가 안 나오면 생선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참 띄웠는데 간조예요. 간조해서 턱이 나와서 이미 슬로프에서 정상적으로 띄우는 건 포기하고 같이 오신 분하고 그냥 슬로프에서 던졌습니다. 던져서 타고서 런칭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아침에 너울 바람 없다 그랬는데 지금 너울 바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너울도 있고 굴렁굴렁 하고 있습니다. 에휴, 쭈꾸미 낚시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여기부터 체결하고 사모를 준비했는데 사모 갖고 달란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비는 구멍볼돌 풀이리고 채비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는 길게 하나 줬어요. 이 가지줄을 준 이유는 쭈꾸미도 노리지만 가끔 갑오징어도 잘 올라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원래는 구멍 쭈꾸미만 제가 전문적으로 노릴 때는 구멍봉돌 그냥 풀이리고 하는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엄청 날리는데. 지금 카약은 건 0.7, 0.6 밖에 안 흘립니다. 근데 이제 속조류가 있어요. 속조류가 있어서 라인은 엄청나게 뻗쳐요. 아이, 조그만 봉돌이 없네. 여기 있구나. 여기다가 봉돌을, 4호 봉돌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꿀렁거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안 답니다. 4호 봉돌을 하나 추가로 달아줘 볼게. 오늘 기상 좋다 그랬는데. 네. 네. 바람이 좀 있어요. 너무 꿀렁거리는데, 씨. 잡았어, 벌써? 잡을 두 개, 꿈이 하나. 어휴, 씨. 이야, 여기 사이즈 엄청 좋아. 그리고 벌써 갑이 잡았네. 나는 쭈꾸미 잡으려고 갑이 채비 안 했어, 오늘은. 여기 저 건너편에서 갑이 나오면 미리 울어. 독산 갑오징어는 저리 가라. 아이, 그니까 여기, 그니까 내가 독산 안 가고 계속 여기 왔잖아. 여기는 이거 하다 안 되면 생선 낚시 하면 돼요. 여기 바닥에 다 돌이 나와요? 응, 생선도 잘 나와. 난 그래갖고 벌써 다운샷 채비도 갖고 왔잖아, 캐스팅 채비하고. 나도 이거 다운샷 지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거 하려고. 갖고 왔는데. 시골 왕자님은 벌써 갑이 두 마리에 쭈꾸미 잡았답니다. 신발장만한 갑이. 아이, 꿀렁꿀렁거려. 이게 너무 꿀렁거리는데. 난 꿀렁거리면 저는 낚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신경 쓰여가지고, 이거. 에이. 오늘 또 풍닷도 빼놓고 왔습니다. 바람 없다고 그래서. 4호를 추가로 달았는데 안 될 것 같아. 8호를 달아야 될 것 같아. 여기다 4호를 달았는데, 4호 갖고는 어린 반프런치도 없습니다. 8호로 바꿔볼게. 라도 노리려고 하는데 이거 쭈꾸미도 안 붙냐? 기분이 쎄한 건 뭐지? 와, 이거 뭐 여기 한번 이동하면 파도가 들어가지고 맨 뒤에 물을 다 꼈을 것 같아. 자, 왜 안 되냐. 한번 보자, 왜 안 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자. 잘못될 거 없는데. 돼야 되는데.
하나 틀렸었어. 바로 들어가고 있네. 쭈꾸미, 그래. 쭈꾸미 나와라. 달리는 것 같아. 바닥에 바짝 데려줘야 되는데 자꾸 날리니까 바닥에 댈 수가 없어가지고. 와, 쭈꾸미는 보세요. 이만합니다, 이만해. 바람을 잡아야 되는데, 풍닷을 안 갖고 왔습니다. 또. 에이, 오늘 예보가 너무 바람 없다고 그래서 안 갖고 왔지만. 이건 각이 같아요, 솔직히. 어휴, 가비가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이 걸려 나왔어, 주렁주렁. 이야, 바닥에 있는, 응? 바닥에 있는 거 다 갖고 왔네. 가비채비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나와요. 바꾸자 채비나도. 으유, 가비채비나. 채비 바꿨습니다. 채비 바꿔서. 아유, 아이고, 채비 바꿨어요. 저걸로는 안 나와. 너무 날려. 좀 무겁게 쓰려고 채비 바꿨습니다. 갑오징어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아. 와, 이만합니다, 이만해. 이야. 또 저번보다 또 더 커졌어요. 하나 나옵니다. 쭈꾸미야. 쭈꾸미한테 여기 들러붙었어. 아유, 씨. 아유, 거의 붙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안 나온다. 가비도 안 나오고 쪼꾸미도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지. 뭐 하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둘 중에 하나는. 쪼꾸미 이제 밑으로 축 쳐져 갖고 달려 나옵니다. 봉돌에 붙었다가 툭 떨어져 갖고 달려 나오는 느낌.
가뭄에 콩 나듯이 쭈꾸미 한 마리 나와. 15m 16m 건에서 나오나. 여기가 그나마 조금 잘 나오고 가볍게 잘 나와. 여기밖에 안 나오네. 네? 저기도 안 나와. 좀 잡았어? 아부징어 7마리랑 조금 한 순간 되나? 그거 많이 잡았네. 나는 뻘짓하는 역을 못 잡았어. 광어 하세요, 광어? 광어 하다가 이거 하다가 이래갖고, 한우물을 안 파가지고, 어우,